우승 축하드립니다. 지금 3대배 연속 우승이잖아요. 네. 야, 폼이 너무 좋은데 어때요? 요즘 컨디션이 좋나요? 최근에 오픈대회 좀 많이 부진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팀에서 연습 좀 길게 할 시간이 생겨서 좀 되게 열심히 좀 많이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요즘 다시 볼 치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자신감 넘쳐 보였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, 네, 오재선 선수 요즘에 특별하게 본인이 좀 중점을 더 훈련하는 게 뭐예요? 일단 백 쪽이 장점인데 계속 화 쪽에서 드라이브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, 계속 네. 화 쪽으로 이제 몸이 계속 쏠렸었는데 네, 네. 그래서 백 쪽으로 왔을 때 좀 많이 들리고 이제 해서 상대한테 공격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네. 백 쪽에서 이제 역동작 안 걸리는 연습을 좀 중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다 아네요? 네, 네. 제가 말했던 게 맞아요. 네. 다 알고 치는 오준성 선수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백핸드에서의 굉장히 네. 네, 좋은 어떤 경기력이 나왔네요. 상대 김민혁 선수 좀 까다로웠잖아요. 네.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갔나요? 일단 민혁이 형이 서브도 되게 다양하고 연결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일단 둘 중에 코스 더 잘 보고 미스 덜 하는 사람이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. 이제 오준성 선수 해설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역시 다 알고 하는 선수입니다. 네. 자, 뭐 계속 우승하는 그 기쁨, 뭐 우승 계속해도 배고플 텐데 네, 역시나 목표 다시 한번 듣고 각오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 국내 대회 생각보다 잘 해왔지만 여기에 좀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보완할 것도 되게 많고 국제 무대에서 좀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. 네, 국제무대에서 또 경쟁력 있는 모습, 뭐 새벽에 또 경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네. 밤잠을 좀 설치게도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